양지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급성기 병원의 격리 병실 부족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종사자 등의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며 요양병원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모두 급성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역별로 공공요양병원을 요양병원 확진자 치료시설로 지정하고 확진자 이송이 어려우면 일반 환자를 이송해 격리하는 한편 코호트 조치 초기 방역 전문가 상주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